안녕하세요. 짐마켓 골프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자주 하기 쉬운 실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골프 실수 11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프로들은 하지 않고 주말 골퍼들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 11가지가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냥 TV 레슨이나 잠깐 보고 또 봤다만 그 레슨만을 가지고서는 골프를 잘칠 수가 없습니다. 육주 속성 완성이니 독학이니 이런 한 말에 현혹되어서 골프를 잘못 시작하면 돌고 돌아 헤매다가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말 골퍼들이 이제 저지르기 쉬운 실수 11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종종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피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숙화를 망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 11가지 실수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무조건 드라이버만 치는 것입니다. 파4나 파5에서 무조건 드라이버를 치는 실수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컨대 330야드 파4인데 2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홀이 있다고 치면 그런 그 좁아지는 병목처럼 좁아지는 홀에서는 드라이버를 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린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이언이나 하이브리드로 티샷을 하고 아이언으로 레귤러 온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 드라이버를 치고 나서 기필이 후회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까요? 참 멍청한 고집입니다. 이 고집을 버려야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특수샷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핀이 벙커 너머에 여유 없이 타이트하게 이제 붙어 있다고 치면 필 미켈슨은 60도 엣지를 공 밑으로 박아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스피를 주어서 하늘 높이 날려보내서 컵 옆에 깔끔하게 세웁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들도 어쨌든 시도를 합니다. 그걸 해내면 얼마나 멋질까. 하지만 허리 높이의 벙커에 빠져서 두세 번 만에 탈출하여 더블보기나 양파를 하게 되면 한 방에 그날 전체를 망치게 됩니다. 그린 주위에서는 가능한 한 낮게 굴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샷을 하려고 하면 숙화가 망가지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주 짧은 채로 치는 것입니다. 이 실수는 아마도 골퍼라면 누구나 저지르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147야드가 남았을 때 8번을 치면 완벽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무슨 기준입니까? 최상의 샷을 했을 때 기준일 수 있습니다. 뒷바람이 불었거나 아무 긴장 없이 연습장에서 편안하게 쳤던 그런 거리 아닙니까? 이럴 때는 7번을 쳐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 긴 클럽으로 친다면 스코어를 무조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린을 오버하는 샷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훨씬 더 자주 핀에 가까이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실수입니다. 클럽을 잘못 구생해서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종종 사용할 의도가 없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쓰지도 않는 우드나 롱아이언을 꽤 무겁게 캐디백에 놓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14개 클럽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중 10개만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쓰지도 않는 클럽은 과감하게 빼놓고 웨지를 더 많이 갖고 다니십시오. 웨지별로 여러 가지 그 강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코어가 많이 줍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동반자에게 동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은 라운딩 내내 골프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프로들조차도 힘들게 플레이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골프의 신은 항상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샷을 할 때면 왜 항상 맞바람이 불까? 어떻게 그렇게 멀리 굴러갔을까? 워터 해저드가 있는지 왜 몰랐을까? 왜 퍼팅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그 말들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여러분의 동반자는 자기 플레이에 몰두하느라고 또 자기 플레이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플레이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에 동정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자기 공치기도 바쁘고 자기 걱정을 하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을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자기 공을 정신 차려서 열심히 잘 쳐야만 좋은 스코어를 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입니다. 죽기 살기로 휘두르는 것이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공을 잘 치는 것은 타이밍이 좋은 샷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빨리 스윙을 하면 리듬을 잃고 결과가 안 좋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5가 나타나면 드라이버를 빼들고 피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일단 멀리 쳐놔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백스윙은 갑자기 돌풍처럼 뒤로 빼면서 빨라집니다. 찰나에 스윙하여 스윙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임팩트를 하지만 에너지는 새 나갔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공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고 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평상심을 잃지 말고 평소와 같이 스윙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좋아집니다. 거리도 많이 나고 또 방향성도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실수입니다. 너무 멋을 부리는 것입니다. 골퍼들은 대부분 자기 능력에 관하여 망상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프 코스에서 복장을 선택할 때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리키 팔러나 카밀로 빌레가스 같이 몸집이 아주 그 체격이 좋은 근육질의 그런 선수들인 경우에는 이 타이트하게 몸에 붙는 옷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보통 몸에 꽉 끼는 옷을 입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그 혈액순환은 차치하고라도 스윙을 하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바지에서 상의 티셔츠를 양팔을 하늘을 향해 들고 만세 부르듯이 들고 허리춤에서 헐렁하게 빼내서 편안하게 이제 입기 바랍니다. 멋을 내려고 너무 화려하게 입지 말고 수수하고 편안하게 입어야 이 플레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실수입니다. 의심스러운데 잠정구를 치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디로 날아갔을까? 확실치 않지만 러프로 향하고 있었고 공이 또 어디로 튀는지를 보지 못했다. 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티샷을 하고 이제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보지 못해서 좀 의심스러운데 잠정구를 치지 않고 그냥 걸어 나가서 원구를 찾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공도 잃고 또 자신감도 잃고 맙니다. 의심스러우면 잠정구를 꼭 치고 나가서 원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찝찝한 기분이 오래 가면 그날 플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불가능한 그 실수입니다만 불가능한 샷을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만약에 그긴 러프로 공을 이제 치게 되었는데 다행히 공을 찾았다고 치면 적당한 엣지를 가지고 그런 그 고약한 러프로부터 탈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들은 대부분 핀에 가깝지 않게 더 좋은 라이를 찾아서 즉 치기 좋은 평평한 라이를 찾아서 페널티 드롭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샷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률 낮은 샷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하게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 아주 기분 나쁜 스코어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실수입니다. 항상 그핀 사냥꾼이 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핀이 뻔히 보이면 누구나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골퍼들은 어프로치 샷을 할때 자기가 로리 맥길로이처럼
잘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린 오른쪽 벙커 뒤에 타이트하게 핀이 꽂혀 있으면 깃발을 직접 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잭 니클라우스조차도 그린 중앙으로 서서 그런 그 위대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린 중앙의 넓은 지점이 아주 편하고 좋은데 왜 사람들은 왜 자꾸만 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1번째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동반자가 치는 샷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친구야 잘했어. 이 말은 여러분의 공이 완벽하게 퍼팅을 해서 브레이크를 타고 홀컵 중앙으로 들어갈 때 동반자가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반자 샷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표하하면 자기 샷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즉, 동반자가 한 샷에 대해서 무심코 말을 하면 그 말이 자기 샷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샷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자기 샷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번째 실수는 어디서 쉽게 듣지 못하는 그런 지적일 것입니다만, 실제 라운딩 하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럴 내용입니다. 동반자가 치는 샷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샷에 좋지 않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설명드렸던 11가지 중에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다면 이제 프로와 차이가 크다는 것을 그거 자체가 이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를 알아야 골프를 잘칠수 있다는 것을 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 골퍼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11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마켓 골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